여기 올 때마다 넌 느긋하게 차만 훌쩍이고 있구만. 나처럼 모두 안식에 절여져 있지. 도시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건 오직 인간뿐인 시대란다. 외곽에는 인간이 만든 괴물들, 그 너머에는 인지를 넘은 존재들이 태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득실득실하다고 들었지.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걸까? 인간으로부터 괴물을 지키는 걸까? 그 경계조차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당연히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거겠지. 비로소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란다. 그것이 에고이자 환상체라고 불리는 것들이지. 지금 그 현상은 뒤틀림이라 명명한 것 같구나. 에? 도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자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대체 뭔데? 왜 본 모습이라는 것들은 죄다 나사빠진 모습이냐고. 글쎄, 무엇일까? 사람은 그저 동물계의 영장류일까? 인간을 무엇이라 생각하니? 뭐, 욕심덩어리? 역시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본질을 꿰뚫는 법이구나. 그래서 뭔데? 네가 말한 대로란다. 욕망의 모습이야말로 사람의 본 모습 아니겠니? 말장난이나 하고 말이지. 내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이미 알잖아. 머리의 조율자로서 알고 있는 걸 듣고 싶은 거구나. 도시의 비밀을 알고 싶은 게야. 왜 머리는 도시를 방관하며 고통이 들끓게 하냐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같으면서 왜 전혀 통제하지 않냐는 거겠지. 그래, 그래서 그 답은? 침묵할 뿐이란다. 아오, 진정하렴.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단다. 날 책으로 펼쳐내도 마찬가지야. 이미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낸 상태니까. 머리의 조율자였던 것은 늘 그런 법이지. 그래, 그래.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너에게서 뭔가 알아내려는 건 포기야. 시시하구나. 그래도 현명해. 여긴 네 앞에 있는 건 조율자도 무엇도 아닌 그저 인간이었던 존재일 뿐이지. 그래도 난 널 곱게 볼 수 없어. 엔젤라도 분명 그럴 테지. 에포케. 날 있는 그대로 보렴이나. 그 어떠한 판단조차 하지 말고 그동안 학습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를 보렴. 어떻게 인간이 쌓아온 경험을 제쳐놓고 그냥 지켜볼 수 있어? 나를 조율자로서가 아닌, 세피라로서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바라보면 된단다. 그저 내가 겪은 시간 그 자체만으로 모든 걸 몰랐다는 듯이 바라본다면 보이겠지. 인간은 도시에서 서로 얽히며 오랜 시간 퇴적해왔어. 그렇기에 혼탁해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단다. 도시가 그렇지. 오직 자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거야. 네 말대로라면 다들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야? 같은 컵을 보더라도 서로 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만의 눈으로 그 자체를 바라보렴. 그렇다면 보이겠지. 하지만 보였을 때 왜 보고자 했는지 잊게 될 거란다. 보려 했던 이유를 잊었기에 고통이며 비극이지. 하, 모든 사람마다 제멋대로 세상을 품을 거야.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도시에서 있을 수 없어. 그래, 그럼 저마다의 우주를 들여다보려무나.
아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시나? 예전에는 나 자신의 존재 가치 따위는 없다고 기대조차 안 했던 적이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에녹은 달랐어. 그 애는 늘 멀리 있는 빛을 봤거든. 그리고 생각했지. 에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건 기대하기 때문이야. 대체 뭘 기대하는데?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내 삶에는 분명 세상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과 의미가 존재한다고. 너무 낙관적인데? 자연과학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존재해. 순수한 호기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을 견딜 수 없는 거겠지. 그렇게 세상을 빛으로 밝혔지만 소수만 나아간 채 대부분은 동굴로 돌아갔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의 수는 너무나 적어. 대다수의 사람은 다시 어두운 곳으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만 소비하고 있고. 네 말처럼 모두 저물어 가나 봐.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이라서 눈을 감는 거야. 혹은 나 없이도 어떻게든 굴러갈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눈을 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네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은 없는데 멋대로 단정 지은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내 앞날은 어둠밖에 없었어. 빛 따윈 없었다고. 당장에는 빛이 없어 보일 수 있어.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 하지만 빛은 없는 게 아니야. 빛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빛들까지 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야. 물론 그 빛을 발견했을 때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머무는 사람도 있겠지. 빛으로 나아가기에는 난 너무 숨이 차. 애초에 보이지 않던 빛이 갑자기 보일 리가 없잖아. 나아가봤자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얻고 싶은 것도 없지. 더는 기대하고 싶지 않아. 기대해봤자니까 도시에서는. 아니, 기대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애써 외면할 뿐이지. 텅 빈 껍데기는 매일 모르는 누군가의 피로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퀴퀴한 냄새, 회색빛 창. 혼자 살기에는 조금 넓은 방. 혼자 살기에는 어딘가 허전한 마음. 불이 꺼진 방. 소파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본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맥주캔. 날리는 담뱃재. 부엌에 물방울 소리. 벽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저 속에 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풍경들. 내가 잃어버린 풍경들. 그 어떤 기대조차 없는 사람의 방. 나아질 건 보이지 않는 방. 기대조차 품지 않고 잠들어버리는 매일 밤. 검은 덩어리만이 홀로 놓인 방. 똑똑. 속 시커먼 애송이 거기 있지? 어차피 또 이상한 곳에 화풀이하고 돌아와서 디비져 있겠지. 내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러 왔는데 들어보지 않겠어? 넌 인간도 아니면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당연한 듯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까, 난 봤으니까. 인간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밝히려는 빛을 향해 가는 몸짓을 봤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 덩어리일 뿐이야. 너도 덩어리의 복사인 가짜지. 그 어디에도 의미는 없어. 소망은 소망일 뿐. 아무리 기대를 해도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없어. 티페리트, 이게 무슨 꼴이야? 잠시 눈을 떼고 있었는데. 놀랑이 품고 있는 마음과 이곳이 공명하는 것 같아. 각 층의 지정사서와 담당하는 영역이 감정을 증폭한 거지. 그렇기에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폭주할 수 있는 것 같고. 추측일 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 나도 본의 아니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말이지.
해결 방법은 알고 있지, 디페리트? 잘 부탁할게. 옅은 미소. 즐거워? 뭐, 어느 정도는. 그야, 나만 꼴불견인 채로 있긴 싫었거든.
Thank you.
내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내게 충실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꼴 사나운 모습을 보였네. 좀 나아졌어? 잘 모르겠어. 후련해진 것 같긴 한데 나로서 있었단 느낌은 아니야. 응어리를 토해냈다니 다행이야. 아까는 복사 본인이 인간이 아니니 쏘아 붙여서 미안해. 신경 안 써. 난 이미 누군가의 기억을 머금은 채 많은 반복을 했어. 지금의 내가 과연 생전의 나였을지조차 모를 지경이야. 네 말이 틀리진 않았다는 거지. 하지만 그건 전혀 네가 아니게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 난 내 원본이 뭐든 상관없어. 사설하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도 신경 안 써. 내가 지금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면 돼.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분명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나라도 가치가 있을까? 분명 그럴 거야. 나도 잘나게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어. 그래도 믿어보려고 해. 믿는 건 자유잖아? 맞아. 믿는 건 자유니까. 원소의 기원, 유효 핵전화. 여기가 맞습니까? 맞아. 거기에 순서대로 정렬해줘. 이건 이쪽이고. 말코트, 거기 있는 책 좀 들고 와줄래? 알았어. 어려운 책들이 많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돕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해. 갑자기 정리해야 할 책은 한가득 들어왔는데 책을 정리할 자리는 이제 저 높은 곳밖에 없고. 그렇다고 혼자서 저 높은 곳까지 책을 옮기는 건 어렵다고. 원래는 헤세드랑 게브라가 도와줬는데 오늘은 둘 다 바빠 보였단 말이야. 롤랑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롤랑이라면 아까 위층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위층에 볼 일이 있었나 보네. 그럼 우리는 태평해 보였다는 건가? 내짜우 눈치 없긴. 티페리트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도와달라 한 거잖아. 예전 같으면 잘 올라오지도 않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나는 오히려 기쁜걸? 말코트는 제일 위에 있는 부사였으니까 더더욱 만날 일이 없었겠네. 맞아. 다들 각자 할 일도 바빴으니까. 그나저나 두 분은 무엇을 하시길래 바쁘시답니까? 헤세드야 뭐. 다른 층 사서들도 커피를 마시러 와서 가만히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게브라는 아까부터 눈을 감고 자는 건지 명상을 하는 건지 움직이지도 않아. 게브라가 유독 이곳에 와서 명상을 많이 하긴 했지. 생각할 게 많아진 거 아닐까? 맞아. 매번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 시간을 방해하기는 미안해서. 그렇다고 너희를 무시하거나 한 건 아니야. 별로 안 도와줘도 돼. 걱정하지 마. 내 자아가 불평은 좀 많아도 일은 잘 도와주니까. 롤랑 말대로 어려운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제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책도 있고 말입니다. 뭐? 너도 개처럼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나 걱정하는 거지? 너희처럼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정어린 말은 아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분하다면야 분하지. 빚고 와서 들으면 날 무시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수도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개의치 않고 넘길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티페리트는 예전부터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었어? 상층병이라던가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는 나도 생각이 어렸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일을 잘하는 건 맞지만 너희도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거지. 물론 지금이라도 친해지자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나와의 관계에 관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라고. 이대로가 좋은 거야. 생각이 많이 변했나 봐. 그냥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말해줘. 어쨌든 예수도 네 말에 기분 상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내 노력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서 기쁜데? 여기 있는 책을 전부 읽고 이해한 뒤 제목을 붙여 분류한 것도 나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네. 아니, 다른 사람이었으면 화가 났겠지. 이게 마지막 책이니까 이것만 부탁해.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